생각해보면 지네만큼 계절을 많이 타는 도시가 또 없을 겁니다. 벚꽃 끝판왕, 벚꽃 엔딩의 센터로 봄이면 한강 이남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가 다음 계절에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는 그야말로 봄날의 벚꽃 같은 동네. 그러나 진해는 그 이름처럼 바다를 지키는 진이 있던 곳이었으니 꽃처럼 요약할 줄 알았던 진해의 한켠에는 점점 있던 26개의 섬들과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도와 해안공원이 있는 웅천동은 우리 진해의 역사와 뿌리가 시작된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산책하며 힐링할 수 있는 섬 우도, 해양과학을 체험 학습할 수 있는 해양공원을 많이 찾아주시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진해시 웅천면, 지금의 웅천동 안에는 아름다운 바다와 바닷마을이 있다는 말씀 새겨듣고 떠납니다. 웅천동 못에서 가장 가까운 섬 음지도. 음지도의 다른 이름은 진해 해양공원으로, 아무도 살지 않던 음지도는 2004년 진해 해양공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 빅아이의 정체는 27층 전망대. 지상에서 120m 지점, 국내 최고 높이의 해양 전망대까지 오르는 데는 채 1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유리는 아주 단단하나 300kg 제한 하중은 있습니다. 전망대 아래로 작은 섬마을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진해 바닷마을 우도입니다. 음지도와 이웃한 여러 섬 중에서 우도를 택한 것은 우도에는 지지 않는 꽃이 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우도는 지금 한 70여 세대에 그 160여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뭇에서도 꽤나 가까워 객기를 부린다면 헤엄쳐서도 갈 수 있을 듯 하다가도 하루 16번이나 배가 오간다고 하니 냉큼 잡아타도록 합니다. 50분에 한 대, 시외버스 못지않게 자주 다니는 데다 배사까지 저렴하니 배를 타는 것도 추천 또 추천하나, 기다림이 싫은 분들은 우도 보도교를 통한 방법도 괜찮겠습니다. 보도교는 물에서 높이도 꽤 높아 그 아래로 배도 지나다닐 정도입니다. 여기 우도가 있습니다. 제주도 우도는 소를 닮아 우도지만 진해 우도는 버두자를 씁니다. 원래는 독버섯이 많이나 버섬으로 불렸으나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한자식으로 잘못 적는 바람에 지금의 우도가 됐다는군요. 우도에 지지 않는 꽃, 그 정체는 바로 벽화입니다. 해풍 맞고 자란 것은 뭐든 맛있듯이 담벼락 따라 핀 벽화 역시 바다가 있어 더 아름답지요. 작년에 마을 주변에 벽화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도 참 아름다워지고 예전에 비해서 관광객들의 그 깨끗해진 그 환경을 보고서 쓰레기도 많이 버리지 않고 그렇게 좀 되었고, 조만간에 2단계 벽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 안길까지 벽화가 조성이 되면 골거리가 더 많아져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인 어촌마을에서 관광지로 변해가고 있는 우도. 하지만 사실 우도에는 방문객이 꽤 많습니다. 하루 100명은 기본. 이들은 우도 앞바다에 시간을 띄우고 요즘 갑오징어 낚기에 한창입니다. 조선 중기에 우도 주변의 어류 생태에 관련된 우해 이어보라는 책이 만들어질 정도로 우도에는 어류가 많고 그래서 낚시꾼들이 예전부터 도선을 타고 들어와서 그 낚시와 야행을 많이 했고요. 근래에는 2011년도에 연육 도보교가 건설되었고 그때부터 접근성도 좋아지고 볼거리가 풍성해져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지켜보며 우도 사람들은 오늘도 바다에서 바지락, 해삼, 전갱이를 잡고 해풍이 들이치는 반대편 땅에서는 양파, 고구마를 키우며 살아갑니다. 작년에는, 우와. 작년에는 정말 굵었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굵었다고요? 네. 우와. 많이 굵었지. 벽화로 마을 풍경은 변해도 그 속살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어촌에 기대하는 환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도 마을 벽화길을 거닐며 마을을 다 보는 데는 채 3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어부의 성긴 그물과 그림으로 가리워진 일상과 파도의 규칙적인 박동을 보고 말고는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여기 또 한 곳의 바닷마을을 소개합니다. 우둘투둘한 진해구 지도위 철길이 놓인 마을 행암동입니다. 여행을 끝맺기에 딱 좋은 일몰 출사지이기도 하지요. 일제강점기 해군기지 보급품과 1970년대 창원공단 공사 자재를 싣고 달리던 기차는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분주함이 사라진 길 위에는 또다시 낡은 그림이 남았습니다. 볼 것이 없다며 돌아설 것인지 그 안에서 어부의 성긴 그물과 그림에 가리워진 어촌의 일상과 파도의 규칙적인 박동을 보고 말고는 다시 여러분이 결정할 일입니다.